안녕하세요, 나이프 리페어입니다. 이번 영상은 구독자 이벤트로 이 칼 연마 각도기를 이벤트를 했었는데요, 이 이벤트 종료 영상입니다. 칼 연마 각도기 구독자 이벤트 종료 영상에서 내용을 한번 크게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. 우선은 이 칼 연마 각도기를 이렇게 세 종류로 안내해 드렸는데,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할 때 100명분의 이벤트 칼 연마 각도기를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. 실제로 100명분의 칼 연마 각도기 제작을 하려고 했고요. 그런데 첫 영상을 올리고 반응을 보니까 100분 이상 이 이벤트를 참가해 주실 것으로 보였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를 만들게 됐고, 이렇게 두 개의 세트로 구성된 초심자용, 그 다음에 숙련자용 이 각도기를 세트로 이렇게 묶음으로 구성된 이벤트였습니다. 그리고 100분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 이 금색으로 돼 있는 이 숙련자용 칼 연마 각도기가 재료 부족이 있어서 이 검정 색깔 세트로 이렇게 100분 이상에서는 구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한 150분 정도 신청을 해주실 걸로 예상을 했었고, 그렇게 해서 나머지 재료들도 구입을 했었는데, 실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약 300분 정도의 구독자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, 그 다음에 이렇게 100분에 대한 세트, 100분 이상에 대한 세트, 이렇게 해서 한 300분 정도의 구성으로 이렇게 칼 연마 각도기 구독자 이벤트를 마치려고 합니다.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벤트를 참여하시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분들은 누구냐면은, 제가 영상에서도, 블로그에서도, 그 다음에 댓글, 고정 댓글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,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 화면을 캡처를 한 다음에 비밀 댓글로 받으실 주소, 성함,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, 구독을 안 하시고 구독 안 한 상태에서 캡처를 해주시고 올려주시거나, 캡처 사진이 없거나 캡처 사진만 있고 주소, 받을 곳, 이렇게 성함 같은 나머지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아니다 보니까, 마음 같아선 다 드리고 싶긴 한데, 아무래도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구독자 이벤트를 참여해 주신 분을 고려해서 그분들은 제외하게 됐습니다.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지 않고 공개 댓글로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이벤트가 종료되면 일단 마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발송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의 댓글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했던 100분 이상 구독자 이벤트,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150분 정도의 이벤트를 참여해 주실 걸로 예상을 했지만, 그 이상 분에 대해서 마냥 매정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안 됩니다 라고 하기가 뭐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했고, 이 영상을 끝으로 마감을 하고 그분들까지 모두 다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. 왜 날짜가 남았는데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이벤트를 종료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 있을 수도 있는데,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모든 분들께 드린다는 게 공지가 되면 빠르게 댓글이 달리고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 정리하게 됐습니다.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벤트 종료가 끝나고 이 칼 연마 각도기 제작이 끝나면 바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, 아마도 일주일 정도 안에 발송이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이 칼 연마 각도기로 즐거운 연마 생활 되시고요. 항상 손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작업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.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. 이 칼 연마 각도기는 제 개인적으로 제작을 하고 이벤트를 진행한 부분이고, 제작이나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. 어떻게 보면 공짜 이벤트지만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각도기는 아니기 때문에 꼭 의미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